정체모를 킹구콩구? 여기 상단엔 또? 아니 뭐야? 행복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IT가 보이는 IT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갤럭시 탭 S7 플러스에 사용할 수 있는 보호필름 4종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S펜을 이용해서 라미펜이긴 하지만요, 필기감을 올려주는 종이 질감의 보호필름 4종을 한번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네이버 쇼핑에서 갤럭시 탭 S7 플러스 종이 질감 보호필름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리뷰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가격대도 조금 다양하게 구매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구매한 제품은 스코코 보호필름인데요. 가격은 7,900원으로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입니다. 두 번째는 리뷰도 어느 정도 많이 있었던 좀비 배리어라는 종이 질감의 보호필름인데요. 슬림 소프트와 소프트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슬림 소프트보다는 소프트가 조금 더 고급지고 충격 흡수를 더 잘하고 스크래치에 견디는 강도도 강하다고 해서 저는 돈을 조금 더 투자해서 소프트 제품을 구입하게 되었고요. 이 좀비 배리어 제품은 가격은 9,400원으로 4에서 5H 경도를 지닌다고 합니다. 스코코의 경우에는 경도가 얼마인지 따로 표시된 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힐링실드 제품입니다. 가격은 14,800원으로 세 번째로 비싼 가격이고요. 마지막으로 리뷰는 많지 않았지만 솔츠라는 국내 회사의 제품인데 가격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었고 국내 생산 제품이라고 나와있길래 호기심에 구매를 해봤고요. 이 제품이 가장 가격이 비싼데요. 얼마냐면은 보호필름만 18,800원이고 배송비 2,500원 합쳐서 총 21,3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가장 비싼 가격이죠. 얼마나 좋을지 기대되는데요.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스코코, 좀비 배리어, 힐링 쉴드, 솔츠 순으로 진행해 볼 거고요. 하단에 고정 댓글에다가 각각 제품별로 태그를 달아 놓을 테니까 원하시는 제품 있으시면 고정 댓글에 타임머신 기능을 이용해서 원하시는 영상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곧 있으면 구독자 3,000명 기념 나눔 이벤트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선물 하나를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힐링 쉴드의 종이 질감 보호 필름을 하나 선물해 드릴 예정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주시고 구독자 3,000명 기념 나눔 이벤트 때 참여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뾰로롱. 자, 첫 번째로 스코코 보호 필름입니다. 보호 필름 한 장과 밀대, 먼지 제거 스티커, 클리닝 티슈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메라 부분과 조도 센서 부분은 상단부터 구멍이 파여진 형태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옆 부분에도 상단 카메라 부분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럼 한번 부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한번 만져보면 굉장히 부들부들한데요. 종이 질감 필름의 특성상 조금 불투명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투명한 필름치고는 화질은 꽤 선명하게 보이는 편입니다. 그래도 색감이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물 빠진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위치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나 뻑뻑함의 정도, 부드러움의 정도가 약간씩 다른 것 같고요. 뭐 여기는 좀 중간 정도라면 여기는 많이 뻑뻑하고 여기는 많이 부드럽고 여기는 더 많이 부드럽고 전체적으로 균일한 그런 질감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부분 부분마다 약간씩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 점은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그래도 종이 질감 필름치고는 부드러운 편에 속해서 펜촉이 갈리는 정도가 심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글씨는 굉장히 예쁘게 잘 쓰이는 것 같고요. 제일 저렴한 제품이잖아요. 가격에 비해서는 이 정도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스코코 보호필름은 경도가 어느 정도인지 따로 안내되어 있는 사항이 없어서 화면이 보호가 얼마나 잘 될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은 좀 아쉬운 점이 될 테고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좀비 배리어라는 제품입니다.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서 보시면은 요로롱 필름 한 장이 들어있고요. 가이드 스티커와 밀대 하나 있고요. 일회용 티슈 한 장 들어있습니다. 빠르게 부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 이제 한 번에 잘 붙이죠. 딱 만져봤을 때는 스코코 보호필름에 비해서는 굉장히 뻑뻑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가다가 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아까처럼 같은 사진을 띄워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코코 보호필름에 비해서는 화면에 빛반사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스코코 보호필름에 비해서는 화질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 색 표현력이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다만 가까이서 보시면은 레인보우 현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화면이 좀 자글자글하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요. 멀리서 보면은 하늘 배경이 약간 무지개빛으로 좀 자글자글한 무늬들이 보이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좀비 배려 필름의 필기감을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코코 보호필름에 비해서는 소리도 좀 많이 나는 편인 것 같고요. 펜촉에 갈리는 정도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펜촉이 너덜너덜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몇 번 사용했는데도 이렇게 갈리는 것을 보니까 펜촉은 조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거칠거칠한 느낌이어서 가격대는 저렴한 편인데 피기감도 나쁘지 않고요. 균일한 화면 질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펜촉이 갈리는 정도가 심해서 너무 힘을 주거나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 펀치홀 부분은 조도 센서와 카메라 부분이 통째로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까 전에 스코코 제품과는 달리 옆부분의 조도 센서 부분에는 따로 구멍이 뚫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쉽지만 잘 가렴. 네, 세 번째로 힐링 실드 제품입니다. 힐링 실드 제품은 9H 경도로서 4가지 제품 중에서 가장 강한 경도를 보여줬습니다. 구성품은 뒷면에 부착하는 보호필름, 전면 유리 부분을 보호하는 보호필름 한 장, 설명서와 함께 클리닝 와이프 하나, 밀대, 융, 그리고 먼지 제거 스티커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힐링 실드 제품의 경우에는 14,800원에 전면과 더불어서 뒷면까지 보호할 수 있는 보호필름이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스코코 보호필름이나 좀비 배리어 제품과 더 저렴하거나 비슷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짜잔! 이번에도 지문으로 만져볼게요. 체감상으로는 좀비 배리어 제품보다 더 거친 느낌인데요. 힐링 실드 제품도 펜촉이 갈리는 정도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화면 테스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좀비 배리어 제품과 비슷한 빛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코코보다는 빛반사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요. 이 제품도 하늘색 부분을 보시면은 무지갯빛으로 조금 자글자글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좀비 배리어 제품보다는 그런 자글자글함이 덜하지만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색 표현력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좀비 배리어 제품과의 큰 차이는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상단은 좀비 배리어 제품과 같이 카메라 렌즈 부분과 조도 센서 부분이 일체형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른 점은 옆부분 조도 센서 부분이 처음 스코코 제품처럼 이렇게 뚫려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비 배리어 제품과 더불어 이 제품도 펜촉이 갈리는 정도가 굉장히 심한 편인데요. 몇 번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펜촉이 많이 갈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기하는 느낌은 부드러움이 느껴지기보다는 뭔가 턱 막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끝부분이 동그랗게 뭉치는 그런 현상도 발생하고요. 필기감은 스코코 제품이나 좀비 배리어 제품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고요. 무지갯빛 자글자글함이 좀 많이 심한 편이고 현재까지는 제 마음에 든 거는 7,900원짜리 스코코 보호필름이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솔츠 제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가격이 비쌌던 솔츠 익스트림 코어 플러스 템퍼드 글래스 제품입니다. 구성품으로는 보호필름 한 장 들어있고요. 이거 보세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써 있는데 안에 보세요. 정체 모를 일본어가 써 있고 여기 상단엔 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 있네요.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죠? 이거 너무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떼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생산 제품이라더니 이런 QR코드까지 있는 거 봐서는 중국산 제품인 거 맞는 것 같고요. 킹크콩그 카미노 요나 피르무 킹콩 종이 질감 필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 뭐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솔츠라고 해놓고서는 킹크콩그. 사기당한 거 맞죠 지금? 일단 구성품은 이 킹크콩그 카미노 요나 피르무 한 장이랑 밀대 하나, 클리닝 키트는 또 국산품으로 넣어주셨네요. 노란색 융 하나랑 클리닝 와이프 그리고 먼지 제거 스티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끝부분에 맞췄는데도 여기 끝부분은 필름이 부착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있고요. 이렇게 반을 접어서 붙이고 망했다. 기분이 좀... 손가락으로 만졌을 때는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손가락으로 만져봤을 때는 뻑뻑함이 많이 느껴져서 손가락으로 스크롤을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뻑뻑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필름의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고요. 그러면 화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사는 처음에 스코코 보호필름과 유사한 정도거나 아니면 조금 덜한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필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솔츠 보호필름은 종이 질감이라기보다는 그냥 뻑뻑한 보호필름에다가 글자를 쓰고 있는 느낌이고요. 소리도 종이에 쓰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고 그냥 어이가 없는데 펜촉이 갈리거나 하진 않겠지만 이거는 전혀 종이 질감이 아닌 것 같고요. 솔츠 제품 절대 구매하지 마시고요. 국산 제품이라고 하시고서는 필름은 중국산에 구성품만 국산으로 넣어주신 그런 센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장 비싼 제품이라서 가장 나중에 붙이고 계속 사용하려고 했는데 전혀 안 될 것 같습니다. 후회 없이 가차 없이 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제품 다시는 구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코코, 좀비 베리어, 힐링 실드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인데 확실히 9H의 경도를 자랑하는 힐링 실드 필름이 가장 두껍고요. 그 다음에 4H에서 5H의 경도를 자랑하는 좀비 베리어 제품이 두 번째로 두껍고 경도가 따로 안내되어 있지 않은 스코코 보호 필름은 기본 보호 필름처럼 얇은 이런 느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비 베리어 제품과 힐링 실드 제품은 종이 질감을 잘 표현한 것 같은데 그만큼 펜촉이 갈리는 정도가 심해서 라미펜의 펜촉이 많이 갈린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스코코 제품이 보호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도 펜촉이 갈리는 정도가 제일 덜하고 부드럽게 잘 쓰이는 느낌이어서 마음에 들었는데요. 스코코 제품도 나름 가성비 있고 괜찮은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펜촉이 마모가 돼도 상관없으시고 조금 더 필기감을 고려하신다면 이 두 제품을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제품, 아니 한 가지는 제외하고 세 가지 제품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 리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IT보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